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산에서 화물차와 여운용 번호판을 전문적으로 매입판매하고 있는 여운용 번호판 8949 주식회사 좋은자동차 대표 유호동입니다. 한 주간의 화물차와 여운용 번호판 거래 현황을 토대로 해서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 여운용 번호판 시세, 동향, 그리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8일 일요일입니다. 2월 셋째 주 여운용 번호판 시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톤 이하 개인 용달 번호판입니다. 먼저 카고 번호판입니다. 카고 번호판은 2,800만원에서 2,9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번호판은 2,600만원에서 2,7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5톤 초과 16톤 이하 개별 화물 번호판입니다. 개별 화물 번호판은 2,800만원에서 2,9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임대 번호판입니다. 임대 번호판은 350만원에서 45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화물 주선 면허입니다. 화물 주선 면허는 5,200만원에서 5,3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여운용 번호판 거래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판매자의 수요보다 구매자의 수요가 많은 한 주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1.5톤 이하 개인 용달 번호판은 2,850만원에서 2,900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1.5톤 초과 16톤 이하 개별 화물 번호판은 2,850만원에서 2,90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상승대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구독자이신 자산떡상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달 전기차 번호판 거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전기차 영업용 번호판은 판매를 할 수 있는 전기차 영업용 번호판과 판매를 할 수 없는 전기차 영업용 번호판이 있습니다. 판매를 할 수 있는 전기차 영업용 번호판은 디젤과 LPG 차량에 달려있는 영업용 번호판을 전기차 량으로 옮겨단 영업용 번호판은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판매를 할 수 없는 영업용 번호판은 2022년 4월달까지 정부에서 무상으로 보급된 영업용 번호판은 판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 차량에 한해서는 영업용 번호판을 옮겨 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행 거리가 많이 향상된 차량이 출시될 경우에 해당 차량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옮겨 다셔서 사용을 하시면은 영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차량에 한해서는 영업용 번호판을 옮겨 다실 수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2월 셋째 주 영업용 번호판 시세, 동향, 그리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금주에도 많은 분들이 영업용 번호판 8949 주식회사 좋은 자동차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업용 번호판과 화물차를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